알았어요.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네. 큰일 날 수 있어요. 감기에 탈을 쓴 위험한 질환입니다. 어우,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열감기처럼 찾아온다. 폐렴. 이거 무서워요, 폐렴. 근데 흔히 폐렴이 감기가 심해져서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감기라고 얘기하는 거는 상기도 감염이라 그래서 목하고 후두 그런데 이제 감염이 생기면 감기라고 그러고요. 폐렴은 이제 실제로 진짜 폐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그래서 하기도에 생기는 병이라서 다르고요. 감기는 흔히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고 폐렴은 뭐 바이러스가 원인도 있지만 뭐 세균도 있고 그 곰팡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감기가 걸리고 나면 치료가 잘 안 되고 그럼 면역이 떨어지니까 그 사이에 또 다른 균이 들어와서 폐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순서가 그렇게 되니까 흔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감기는 보통 3, 4일, 뭐 4, 5일이면 좋아지게 되어 있는데 네. 폐렴은 한 일주일 돼도 안 좋아지고 점점 더 열도 더 나고 가래도 심해지고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 폐렴을 특히나 주의해야 되는 게 최근에 폐렴으로 인한 사망이 굉장히 늘고 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원래 우리나라 사망률의 1위는 암이거든요. 네. 65세 이상이 되면 폐렴으로 1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폐렴에 걸리고 위험하기 때문에 치료를 많이 잘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폐렴 예방접종을 맞잖아요. 그러면 그 효과가 좀 있죠? 있는데 어른들도 그 어른들도 맞으면은 그 어린이랑 똑같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맞으라고 돼 있던데. 예,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효과가 있고요. 실제로 그 뭐 WHO라고 세계 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걸 보면 예방 접종만 가지고도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영유아 소아 같은 경우는 네. 필수 예방 접종으로 독감 예방 접종하고 폐렴 예방 접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고령에서는 65세 이상은 정부에서 놔주긴 하는데 잘 안 챙겨서 맞으시니까 그게 예방이 좀 안 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맞을 수 있는 폐렴 예방 접종은 두 가지가 있는데 23가짜리라고 단백 적합 백신이 있고 또 13가짜리라고 다당질 백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 영유아는 그 13가를 이제 무료로 놔주고 있고요. 어른은 23가를 그 무료로 놔주고 있습니다. 아무 때나 맞아도 됩니까? 아니면 저 폐렴 걸린 다음에는 소용이 없는 건지? 예, 그것도 독감은 매년 맞아야 되는 거고요. 네. 폐렴은 이제 한 번 맞으면 5년 뭐 그 정도 괜찮은 걸 되어 있고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맞는 순서를 그 조정하고 그러면 평생도 이제 면역이 가능한 걸로. 저기 65세 되려면 좀 남았는데 미리는 안 놔줘요. 미리 그냥 돈 내고 맞으시면 되고요. 근데 젊은 분들은 다른 질환, 뭐 암이 있다거나 뭐 기저질환이 있으면 맞으셔야 되고요. 폐렴이 걸렸다가 나은 다음에 그 주사를 맞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렴도 종류가 너무 많거든요. 네. 많은데 이제 폐렴 구균이라는 그 균을 잡기 위한 예방 접종이라서 그걸 맞았다고 모든 폐렴이 다 예방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건강할 때 맞으신 게 제일 좋습니다.